16번 문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응용을 하면서 시험 문제 나오겠죠. 다음에 그림은 인간 움직임의 생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의 예이다. 특히 위상평면 분석법은, 자, 위상평면 분석법, 바로 요 밑에 있는 요게 위상평면 분석법입니다. 요게 분석법은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의 틀 속에서 협응 동작과 관련된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양수 협응 동작에서의 기억 질서변수 두 종류와 제어변수를 각각 제시하고 제어변수의 변화에 따른 질서변수의 상변 현상을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보면서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양수협응 이거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누구의 실험이라고 했죠? 네, 켈스의 실험이라고 했죠. 너무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켈스의 실험을 원래 위아래로 한게 아니에요. 좌우로 했어요, 손가락을. 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위상평면 분석법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봐봐요. 이게 손가락이 A예요. 요 현재 출발점 위치 처음에 이게 왜? 그러면서 우리 역학에서 살펴봤던 각 위치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가락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B.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로 딱 와서 C로 돌아오면 C. 그러다가 D로 딱 가면 D쪽으로 이렇게 가면 플러스. 그러다가 다시 A로 돌아오겠죠? 그죠? 다시 B로 가겠죠? 마이너스. 다시 C로 돌아오겠죠? 원점. D로 가겠죠? 플러스. 다시 A로 돌아오겠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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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을 이렇게 평면에서 보는 거예요. 각 위치로. 그게 위상평면 분석법이에요. 그걸 만약 손가락을 위아래로 하는 동작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한번 해봐요. 손가락을 이렇게 했다가, 자, 밑으로 내려봐요. 이걸 마이너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봐요. 원점. 위로 올려봐요. 플러스. 다시 원점으로 내려봐요. 내려봐요. 마이너스. 다시 원점. 위로 해봐요. 플러스. 똑같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켈스의 실험에서 좌우로 하거나 위아래로 하거나 이걸 갖고 각 위치를 잡아서 그 움직임을 위상평면 분석법이라고 하는 걸로 명명이 된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우리가 손가락을 옆으로 하면 지날 것 같으니까 위아래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봐요. 여기 아니라 이렇게. 자, 여기 가져갔고 밑으로 하면 뭐라 그랬죠? 위로 하면요? 플러스.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같이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오른손가락만 해봐요. 오른손가락. 예, 여러분 관점으로 예. 아, 자, 교사의 관점을 잃어버렸네요. 예. 여러분은 왼손으로 하세요. 저는 오른손으로 할 테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올리면 같이 올려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A, B, C, D, A, B, C, D 요 상태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봐봐요. 다시 이제 두 손가락을 같이 해봐요. 자, 이게 A예요. B, C, D, A, B, C, D, A. 다음 다시 그 상태에서 자 마이너스 원점 플러스 원점, 마이너스, 플러스. 이 상태를 알겠죠? 그러면서 이 두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위상이에요. 같은 위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 같이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저랑 똑같이 보면서 해봐요. 요거는 위, 플러스예요. 요거는 아래,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위상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갔죠? 다르죠?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오른, 가만히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의 오른손은 지금 위로 플러스를 향하고 있죠? 여러분의 왼손은 아래로 마이너스 가고 있죠? 위상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이걸 다른 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자, 원점으로 나와봐요. 같은 위상. 같은 위상. 같은 위상. 다시 원점. 같이 플러스. 같이 마이너스. 같이 플러스. 같이 마이너스. 이렇기 때문에 위상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같은 위상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몸에 한번 배우고 영원히 가져버렸어요. 머릿속에. 자, 얘는 위에 플러스로. 얘는 밑으로. 다시 원점.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그러면 이거는 다른 위상.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자, 이제 손 내리십시오. 질서 변수의 유형이 같은 위상과 다른 위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양수 협응. 두 손의 협응 동작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서로 다른 위상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같은 위상, 다른 위상. 그럼 여러분,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 해봐요. 이제 해봐요. 다른 위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다른 위상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위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같은 위상. 위든 아래든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이거예요. 이게 질서 변수예요. 자, 이때 제어 변수가 뭐냐? 같은, 다른 위상이나 혹은 같은 위상으로 움직일 때 어떤 것에 움직임의 속도를 빨리하면 그 질서 변수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게 만드는 게 제어 변수인데 인간의 움직임은 여기 봐봐요. 같은 위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손가락을 빨리해도 다른 위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이 희한해요. 어떨 때 바뀌느냐? 다른 위상으로 움직이고 있던 게 움직임의 속도를 빨리하면 같은 위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인간의 움직임이 그래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왜 그럴까? 요거를 이제 많이 우리 공부했잖아.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학문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들어갔을까요? 왜 같은 이상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가 더 빠르게 같은 이상으로 하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을까? 왜 다른 이상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이면 같은 이상으로 바뀌어버릴까? 왜 둘 다 빠르게 하는데 같은 이상일 때는 다른 걸로 안 바뀌고 다른 이상일 때는 다른 것인 같은 이상으로 바뀔까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 인간의 몸은 양쪽이 엇갈리는 움직임을 하고 있던 것이 빨라지면 서로 같은 걸로 만들려고 자기 조직을 하더라. 그거를 조금 이따 바로 17번 문제에서 무슨 효과? 동화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의 움직임을 다른 쪽 움직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일단 위의 문제에서 제어 변수인 이 속도라든가 빈도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위상으로 움직이던 게 같은 위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상변이라고 하죠. 상변이. 그죠? 그죠? 이 상변이 현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다른 위상의 질서 변수가 속도라고 하는 제어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즉 빨라짐에 따라 같은 위상의 질서 변수로 상변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인간의 움직임에서 하나의 사지의 움직임이 다른 사지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공간적 편향 효과 또는 동화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던 것들이 어느 한쪽을 따라서 빨라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